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한절 한절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매일 봐가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욥기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참 저에게도 이 생명 양식 시간은 참 축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뜻 보면 우리와 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욥은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죠. 우리 중에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소유물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분들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한 고난은 나에게 가장 힘들다, 가장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욥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새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분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욥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욥기 7장 뒷부분인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그리고 12절은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하고 20절은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이제 그만 절 포기하세요. 이 말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저 싫습니다. 절 그만 사랑하세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흔히들 하나님께서 널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뭘 크게 쓰임 받으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난 크게 쓰임 받기 싫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라고 말해요.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 힘든 고난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찰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내 마음 이곳저곳, 내 인생 이곳저곳을 너무나 아프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저를 놓으십시오.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하나님,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여러분 참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의 잘못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못난 모습,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힘드시지요? 쓰러질 것 같으시죠? 더 이상 못 참으시겠죠? 못 버티시겠죠? 자, 오늘 하루
요한 가지만 우리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무슨 큰 실패가 아니어도요. 작은 아픔, 작은 상실, 사람들의 멸시, 또내 입술의 행동에, 이 입술과 행동의 작은 죄악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또 망쳤구나. 또 실패했구나.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시작합니다. 또 죄지을 것 같고요.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쓰러져도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실패한 모습,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